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학의 김지다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청정 하모니 협동조합의 대표이신 우리 김도종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명태 사업장에 왔는데요. 명태하게 되면 북한에서도 뼈나 껍질이나 또 이제 머리나 이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정말 만능 이제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이 명태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이 명태를 보면서 정말 행복을 금치 못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북한으로 넘어간 그 김금역 사건으로 해서 제가 완전 그 이제 폐쇄 단계 이제 막 닫고 아무하고도 이제 그 교류를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정말 꽉 닫고 이제 있을 때 남북하나센터에 계시는 이금한 선생님께서 요렇게 통통하고 정말 이제 50cm가 넘는 이만한 짝패를요 임금님께 올려가는 진상품 마냥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이제 착 포장을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태의 주인공이 바로 찾아와서 우리 김도종 대표님이셨네요. 그렇게 이야, 우리 대표님 한마디 좀 아주 시원하게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10여 년 동안 명태 하나만 올인을 하고 살고 있는 청정 하모니 협동조합 대표 김도종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명태를 또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들 중에서 이제 기름지지도 않고 남녀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이 명태를 보면서 북한에선 제가 사실을 이 명태 한 마리조차 정말 그렇게 이제 먹어보질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저는 개성 지역 사람으로서 이제 동해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명태를 이제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명태의 유래 혹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명태는 저희 함경도 이제 명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잡아서 올려서 임금님이 너무 맛있어서 그 맛에 이제 반해서 이 고기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름 없는 고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명천에서 잡은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 명천에서 잡은 고기라 해서 명태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런 사연이 있는 명태입니다. 참 재미있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전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8년 하게 되면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들의 회담과 함께 남북 합동 예술 공연들이 남측에서 이제 또 북측에서 오가면서 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산의 노래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천의 태가성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태 뭐 이러면서 네, 뭐 이러는데 저희는 잘 못합니다. 아무리 랩을 한다 그래도 요이지 북한식 랩이지 요게 또 이제 이게 바로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서 대표님은 이 명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먹고 컸고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제일 고향 음식이 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내가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나눠 먹고 또 이제 호감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좀 팔아봐라 해서 조금씩 팔면서 이렇게 꽤 많은 수혜자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사업으로까지 이제 사업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정말 바닷가 마을에서 자란 그 소녀 그래서 이 명태를 많이 드시고 자라서 그런데 길쭉합니다. 또 우리 사장님이 북한 여성 치고 정말 기럭지가 쫙 빠지니 옷과대상으로 많이 뽑힐 것 같습니다. 네. 그 옷과대상으로 뽑혔으면 북조선의 그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남쪽으로 도망와서 또 이렇게 사업까지 크게 확장하시고 성공가의 삶을 달리고 있는 우리 김도종 대표님입니다. 자, 명태 가지수를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동태를 씻으면 이렇게 통태. 그리고 요거를 작업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통태를 말려서 이제 명태 옷가대상들을 뽑아서 나오는 상품이 이것이 변명태. 짝패라고 나오면. 네. 그래, 조금 또 이제 여기서 야들을 또 잘 팔아야 되니까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게. 네, 탈피. 탈피. 얘 네. 이름이요. 네. 깔끔이네요. 네. 그럼 들어온 애도 있나요?
야동도 둥급이 있어서 A급, B급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드시기 편하게 쪼져서 이렇게. 요건 그냥 네. 갖다가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한 봉지를 다 먹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수지 안 났는데 사실은. 네. 이거 좀 먹읍시다. 여기 네. 아까 터뜨려서 다 먹다가 있잖아요. 야 이게 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매일 그 사실은 중국의 것만 갖다가 또 먹다가 여기서 이제 아무리 사 먹어도 다 중국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제가 북한에 있으면 생전 먹어봤겠습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요즘 주변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콜라겐 덩어리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껍질 다 작업을 해서 여러분 이거 좀 보시라요. 이거 야 아라리 염은 뭐 야 이 식당에서도 이거 하나요? 아니요. 네, 저희가 이거는 물량이 되지 않아서 네, 그냥 이렇게 작업해서만 팔고 있어요. 이야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정말 이리리 아라리 여기 명태 한 마리에 사람의 손길이 몇 번 갑니까? 한 제가 봤을 때 수십 번이 갑니다. 한 네, 마리에 명태 한 마리에 한 포장해서 고객님 손으로 갈 때까지 한 40번은 거의 40-50번이 거쳐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반적인 명태 하게 되면요 정말 이거보다 더 까매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명태 뒷판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전문적인 딱 콤보 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명태를 사람이나 비교하면 좀 안 되지만 우리 딸들도 그렇게 빡빡 시켜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는데 그래요? 네, 얘네들 이제 동태를 작업을 할 때 먼저 1차 작업이 우리가 할복하기 전에 얘네들 등짝을 밀어줘요. 등짝을 밀어줘요? 거기에 네 이제 비늘이 있으니까 네네네. 때도 있고 비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등짝을 먼저 밀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깨끗한 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껍질이 이렇게 맑게 나오는데 그러지 네. 하였구나.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 밖에도 항상 이거를 문댈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우리 딸들 키우면서도 모욕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못 해줘 봤다고. 네. 이야. 명태에 정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데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또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요. 정말 알뜰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야말로 미관이 정말 아주 탁 튀어가지고 이건 안 먹으면 안 돼 막 이럴 정도로 해로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여기 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진짜 사실 이거 찍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영 채널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대표님 이 사업을 10여 년 동안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먹고 싶어 시작을 했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았던 고장하고 이제 기후 차이도 있고 또 날씨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지만 물도 다 차이도 있고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도 이제 많이 하고 제가 금전적인 이런 손해도 많이 봐서 이제 그거를 회복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 시절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든 시기에 막내딸 돌 지나서 한 달 만에 둘째 딸, 그 큰딸은 이제 두 돌 된 애기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생 사춘기 온 아들 이렇게 남편까지 식구 5명이 우리가 가진 게 1톤 트럭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1톤 트럭에 5명이 앉아서 정말 다니면서 밤에 가서 일하고 새벽에 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제일 저한테는 힘들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정말 보석 같은 순간들이 오늘의 안녕 초석으로 다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돌 지나서 한 달이면 이제 13개월짜리 아기를 이제 안으시고 또 이제 두 돌짜리 또 아기가 연년생으로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 네.
야, 아기 3명까지 이렇게 나오셨다는 분께서 이런 사업까지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셨고, 어머니라는 그런 막대한 중임을, 한 가정의 이런 이제 생계를 정말 책임지는 그 전선에서 버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제 책임적인 위치에서 지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작년도에도요, 5개월 된 저희 아들을 정말 무례기죠. 그렇죠. 그걸 안고선 저는 저도 이제 다녔거든요. 사실 일을 하러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도 간간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시련들이 겹쳐왔을 때 그런 걸 극복해 낼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헤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혹시 자식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요, 자식들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애국을 또 하셨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구적인 그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노인들이 많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출산하시고 키우시면서 이런 사업까지 또 이제 하시느라고 1톤짜리 트럭에다가 온 가정의 몸을 또 이제 다섯 식구의 몸을 싣고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또 끊임없이 그 속에서만 있고 아 이게 정말 많이 가슴이 미어지네요 사실은. 자 이렇게 북한이탈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웃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많습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탈북민이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지게 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대표님 정말 말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웃으로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강원도가 이제 황태 특산물이라면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명태는 우리 고향의 함경도의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오로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고향 함경도 특산물로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깃들어 있는 정성.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런 타이틀 안에서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김도정 대표님께서 자신의 손끝을 거쳐서 이제 하나하나 아라리 정선에 나가고 있는 이 아라리의 명태를 우리 다 같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맛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심찬 응원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개성아락 채널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청정하모니 협동조합의 이 명태를 거둬 싹 다 가져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